최고의 스타들과 함께하는 마법 같은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오늘 또 어딘가에 저희가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서 만나봐야 됩니다.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분들. 네, 오늘 심상치 않은 분들이 나와서 저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 조심해요. 오늘 말 조심해요. 일단 우리 그 출연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입보다 오늘은 좀 몸을 더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빨리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 난창! 우리 정창! 안일권 씨!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우리 졸리. 주먹에 웃고 주먹에 웃는 분들, 이름하여 주먹이 운다 특집 한 번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을 빼놓고 파이트를 논할 수 없죠. 코리안 파이트의 자존심, 화려한 경기력으로 세계를 매료시킨 코리안 좀비! 세계 랭킹 6위에 빛나는 진정한 월드 클래스! 정찬성! 아이고! 집안 제대로 불주먹을 타고난 분입니다. 중프로급 격투 실력은 물론 한치한 외모에 어깨 깡패라고 불리는 미친 피지컬! 실과 없는 무한 매력의 소유자 줄리엔가. 소양적인 얼굴에 군살 없는 명품 몸매로 수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로 불리는 분입니다. 스포츠는 만능, 액션은 본능, 365일 익스트리한 그녀 최여진. 다음은요, 천만 영화 극한 직업에서 신하게 보디가드로 얼굴을 알린 분이죠. 액션 연기의 진수, 말보다 행동이 빠른 액션 씬 스틸러 배우 장진희. 미터남에서나 연예계 주먹 서열 1위 마동석, 강호동, 김종국을 제압하고 전국의 건달들을 향해 도전장을 던진 입단 깡패 안일권. 아니 잠깐 했는데 리치가 너무 짧아. 카메라 켜 있으니까 망정이지. 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몸매는 양치승에게, 방탄소년단의 진 배우 김우빈의 태평양 어깨를 만들어낸 근육 조물주입니다. 떠오르는 트레이너계 신의 손 양치성. 와, 아유, 운동 능력이라든가 실제로 뭐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이에 또 그 안일권 씨가, 예, 제가 없으면은 오늘 특집 주먹입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대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 나머지 분들이 주먹이, 그리고 운다 아니에요? 와, 누가 들으면 진짜 싸움 못하는 줄 알았어. 와, 미치겠다.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운다고 쳐야 돼.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뭐 불주먹, 물주먹, 꿀주먹, 뭐 다양한 주먹들이 있는데, 일단 허니펀치 누군지 알겠죠? 네. 일단 뭐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뭐 우리 첫 출연인데 한번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UFC에서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야, 목소리는 좀 비우시네요. 아, 네. 예. 아니 그 저기 코리안 좀비라는 그 애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별명이 좀 어떻게 좀 생기게 된 건지. 본인에서 붙은. 그렇죠, 그렇죠. 네. 해외에서 제일 유명. 예. 본인은 어떠세요? 좀비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게 격투기 선수한테 좀비라는 말이 되게 영광인 것 같아요. 쓰러지지 않고 재밌는 경기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 네, 근데 이제 뭐 그 별명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이제 기술로 싸워야 되니까. 아니, 저는 격투기 선수분들은 사실 잘은 모르는데 한국 격투기 선수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신 분이라고. 아니, 김동현 씨는 자기가 제일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네. 약간 살짝 웃으셔. 예. 네, 뭐 미국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약간 인터뷰 때 찬성 씨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우리 뭐 또 추성훈 선수나 김동현 선수나 뭐 이게 대단하지만 맞아요. 미국에서는 나한테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아, 예. 뭐 얘기하셨죠, 그렇게. 네. 아, 이게 제가 내 입으로 말해. 아,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천천해요. 예, 둘이 얘기하는 줄 알고. 예. 아, 둘이 얘기하는 거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아,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갑자기. 둘만 얘기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토크쇼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예, 맞아요. 네, 제가 훨씬 유명하죠. 아,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미국은 이제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시합장에 가면은 이제 제가 메인 이벤트 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럼 지나가면 뭐 찬성, 찬성 막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좀비. 좀비, 좀비. 네, 좀비, 좀비 아니고 코리안 좀비. 그러니까 찬성이라고 이름을 잘 모르고 성정이라고 부르고. 아, 성정. 아, 정. 아니면은 거의 다 좀비라고. 아, 좀비. 야. 좀비, 좀비. 아니 뭐 팬사인회도 이렇게 하시고 맞죠? 네, 미국에서 팬사인회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런 예. 격투기 선수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팬사인회를 거기서 아, 그게 좀 너무 많이 몰려서 한 7시간 하셨다고. 야. 그냥 7시간 계속 아. 그냥 야, 팬사인회 7시간 하기 쉽지 않은데. 사인을 좀 간단하게 만드시지.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해드려. 처음에는 막 정성스러워 해 주다가 그러니까 한 5시간 지나니까 네. 이렇게 되고. 돼지. 유명하실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서 세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네, 예전에 제가 그렇죠. 공익근무를 하기 전에는 3위까지 올라왔어요. 랭킹, 월드 랭킹 3위? 네. 야. 최근에도 좀 잊을 수 없는 그 경기를 좀 치렀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네. 최근에도 세계 랭킹 5위 선수랑 싸웠고 제가 그 당시에 할 때는 12위였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진다고 했던 경기인데. 네, 근데요? 근데 이제 1분 안에 제가. 아, 1분 안에 KO! 봤죠? 네, 이 경기 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 다들 그 진다고 예상을 해서 예, 뭐 사실 이렇게 예, 그랬었는데 아 멋지게 그냥 정찬 선수가 1분 안에 그런 게 짜릿하죠. 어, 정찬 선수가 링에 올라갈 땐 무조건 좀 이긴다고 생각을 네, 뭐, 했다고요? 어떤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는 겁니까? 뭐 그냥 제가 이제 뭐 애들도 있으니까 애들 먹여 살려야 되고 아~ 이거 이기면 돈을 두 배로 받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 이기면 돈을 두 배 현실적인 얘기죠. 승리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아~ 이제는 저는 격투기를 하는 이유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돈을 위해서도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돈을 두 배로 벌려면 네, 이겨야 돼요. 아니, 결혼하기 전하고 후에 좀 약간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많이 차. 어떻게 좀 차이가? 아, 그때는 격투기 선수로서 막 이렇게 해서 좀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 싸웠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애들 위해서. 아, 그거 오로지 애들을 위해서. 100%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네, 안 다치는 거, 안 다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애들을 위해서. 아, 그렇죠. 아 근데 전 진짜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자기 본인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가 오면 약간 좀 위축은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상대 선수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깐족깐족거리는 사람. 아 있죠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예. 야 이런 선수는 보통 2초에 가요. 2초에. 이런 선수들은 한 2초에 가죠. 약간 좀 신경 쓰이고 막 그 심리전 있잖아요 처음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 사실 이제 실력으로 승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이 별로 안 쓰여요. 근데 제가 그 선수들도 많이 키우거든요. 그 선수들 보면 그런 거에 좀 흔들린 애들도 많아요. 아, 힘들죠. 아, 열받고. 네. 뭐 사실 실력만 있으면 그런 거는. 그런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요번에 얘기하신 대로 랭킹이 훨씬 높은 선수한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환호를 그렇게 크게 안 하셨다고 일부러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좋아하면 네. 막 이제 우연으로 이긴 것 같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아, 너무 좋아하면 쉽게 말해서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아, 내가 이겨 네. 이거 뭐야? 이러면은 좀 너무 그러니까. 네, 아~ 저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어. 근데 멋있더라고요. 아 그냥 너무 멋있다. 나 예상했던 거. 그냥 오케이. 당신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았다. 생각보다 좀 더 일찍 끝났네. 야 이런 느낌이었어. 아니 이제 그 세아의 예. 아빠신데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많아요?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 막내가 2살 이렇게 근데 정도인데. 아, 압니까? 네, 6살짜리 예, 첫째가 이제 네. 좀 알기 시작했어요. 같이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 사진 찍자고 그러면 아빠는 왜 저 사람이 사진 찍냐고 그런 얘기들을 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아빠를 좋아한다고 아~ 친구라고 아, 그냥 친구라고? 네. 아, 그 정도 얘기예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아니 네. 그 인터뷰 때는 네. 아빠가 싸움 잘해서 네. 아니 그 왜 자꾸 인터뷰랑 다른 얘기를 하죠? 그분이랑 얘기할 때랑 제가 아니, 그때 우리 정비 아니 왜 자꾸 인터뷰랑 다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인터뷰 때는 아빠 싸움 잘해서 찍는 거라고 이게 또, 이제 방송을 알기 시작해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한테 얘기할 때랑 딱 달라가지고 어떤 네. 사람한테 내가 이제 싸움을 아 그래서 아빠가 싸움 잘해서 사진을 찍는다. 네. 그리고 연예계가 인정한 뜨거운 주먹이죠. 줄리엔가 그 연예인 주먹 순위 검색해 보면 늘 상위권의 랭킹에 있으세요. 알고 계셨어요? 듣기만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직접 안 봤는데 그냥 친구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연락 와서 네. 문자 와서 야 너 1등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막 놀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마 체급이 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일단 진짜 피지컬이 참 좋잖아요. 아니 근데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랭킹 그러니까 싸우기 전까지 네. 알 수 없는데 네네. 그래서 나 이런 거 좀 신경 안 써요. 약간 슈퍼맨하고 배트맨 누구 이길 수 그런 얘기 슈퍼맨이 이기잖아. 아니 근데 안 싸워봐도 이렇게 대충 보면 알잖아. 여기서 일단 네? 우리 넷은 유니 씨 빼고 뭐 아니 뭐 우리 셋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싸워봤는데
웬만하면은 못 이겨. 아니야. 아, 컵패션 선수라서. 아유, 네. 저도 못 이겨. 달라요. 줄리안 당신은 체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에 나간다면? 지금은 헤비웨이트인데 만약에 아~ 실제로 나가면 아마 라이트 헤비웨이트? 라이트 헤비웨이트. 아니 안일곤 씨가 틈틈이 계속 좀 뭐 근데 아니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 TV 안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들어서 어떤 안일곤 백맨이 그 약간 무시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난 머릿속에 진짜 안일곤 엄청 치고 센 거 알았는데 아까 왔는데 미안한데 처음 봐서 처음 본 느낌이 어땠어요? 이번에 제가 아, 이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줄리엔과 머릿속에 줄리엔과 머릿속에 안일곤 씨는 양치승 씨 같은 그 몸을 생각한 거예요. 키도 크고 인 줄 알았어요. 아, 약간 그 남자다운 그 개그맨이라고 들었어요. 본천 느낌이 어땠어요, 안일곤 씨? 어, 딱 개그맨 같이 생겼어요. 선수 말고! 선수 말고! 어, 자존심 상한다. 참아. 야, 근데 어느 정도 그 선수 약간 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는 거죠? 네, 귀엽다. 귀엽다. 손이 너무 고와. 네. 아, 글쎄요. 이게 참 정말 오늘 뭐 일단 안일곤 씨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아니, 줄리안 강 씨가 실제로도 운동 굉장히 좀 잘하잖아요. 아, 잘하죠. 아, 뭐 어떤 거 좀 배웠어요? 태국 가서 그 무에이타이 그 훈련 캠프 그 프로 선수들이랑 좀 했어요. 와, 뭐 네. 줄리안 강이 선수신 거예요? 아니요, 뭐 그냥 아마추어 경기만 했는데 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형도 선수이라서 나 미리 봤어요. 아, 좀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아서 뭐 여행, 뭐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만약에 선수 되면 그거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요. 맨날 훈련해야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취미로만 했어요. 아, 이거 대단하시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최현진 씨가 해초에 오셨습니다. 아니, 무슨 특집인지 알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회사에서 얘기 듣기로는 뭐 운동 특집이다 그래가지고 아, 또 중반 시키겠구나. 아, 운동 좋아하니까. 아니 오늘 느낌이 완전 그냥 피트니스 강사인데 예 되게 잘 나가는 강사님 있잖아요. 아, 미국 쪽 LA. 네. 어, 저 줌바 강사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연예인들이 줌바 강사로 유명하세요. 네. 아, 지금 누구누구 또 이렇게 줌바를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분들은 오윤아 씨, 박솔미 씨, 그리고 황정우 씨. 야. 그리고 아이비 씨 이번에 또 새로 오시고.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센터를 지금 오픈하신 거예요? 오픈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지인들끼리 침묵으로 스튜디오 렌탈해서. 아, 그러면 네. 이게 수강료도 내시는 겁니까? 내야죠. 근데 저 다 받는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받는 사람 누가 안 받는 사람. 자, 그러면 뭐. 아,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개인들이... 아니, 근데 이거 받아야지. 아, 받아야지. 아니, 여진 씨. 아무리 친분 있어도 이거 받아야지. 연예인들 시도하는 거 안 받으면 어떡해. 경제적인 네. 여유가 없다 싶으면 이제 안 받고. 야, 아, 그럼 우리 쪽에서는 재석이 형만 받고. 아니, 저, 네. 제가 가면 네. 이제 저는 받아야죠. 받아야죠. 뭐, 전현무 씨는? 어, 받아야죠. 우리 유리 씨 받아야죠. 오 조세호 씨 받아야죠. 아, 다 받네. 일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안일곤 씨. 안일곤 씨는 안 받을게요. 또 한번 가겠습니다. 약간 남자니까. 오늘 욕 빠지네 욕 빠지네. 야 그래도 최현진 씨가 참 네. 야, 따뜻하잖아요. 네. 사정을 봐가면서. 고맙네. 아니 근데 이게 줌바가 한 시간에 한 1000칼로리를 와. 네, 그러니까 50분 동안 거의 논스톱으로 아니, 춤을 추거든요. 아, 진짜. 여진 씨 줌바를 한번 오, 살짝. 궁금하다. 네, 렛츠고. 예. 아, 줌바. 아, 강사님 딱 그냥 강사님이시죠. 아, 줌바. 와. 와. 네.
아니, 이렇게 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50분을 안 쉬고 한다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000 칼로리 넘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아니 보는 사람도 살이 빠지네 이거. 아니 그리고 진짜. 근데 신나죠. 신나. 진짜 신나. 와. 아니 신나는데. 아니 근데 줌바만으로 지금 그 몸매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운동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네. 인간적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사실 레저 자연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지금 몸이 이런 거는 수상스키 수상스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지금 많이 탔는데 일주일에 지금 드라마를 끝내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일은 스키 타고 있고 중바 네, 하루 하고 하루는 헬스하고 뭐 하루는 골프하고 진짜 아, 요즘 요 멋지게 사네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맞는 분이 최현진 씨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네요. 워라벨 워라벨. 네. 극한 직업에서 멋진 액션 씬을 보여준 분이죠. 떠오르는 씬 스틸러 직접 장준희 씨. 안녕하세요. 극한 직업에서 선희 캐릭터 했던 장준희입니다. 예, 네. 아유 장준희 씨. 야 영화 보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저렇게 다소곳하게 네. 얘기를 하시니까. 아 저도 진짜 뵙고 싶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살벌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네. 모델이시다고요? 네, 모델로 중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고요. 아 일찍 데뷔를 하셨네요. 네. 네. 한 20년 가까이 모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2년 정도. 아니 근데 극한 직업이 이제 첫 조연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시작과 동시에 1000만 배우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모두 이게 1000만은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네, 저희 손익분기점 몇 만이에요? 이 260만 정도. 와, 다섯 배 이상을 했어. 그래서 저희 감독님이랑 다 선배님들이랑 한 300만 이렇게 네. 얘기하고 막 네, 그래도 우리 지금 캐릭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도 한 500만 좀 더 써 막 이렇게 했는데 네. 1000만이 와 1600만이 넘어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 네. 아. 부럽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작품 첫 작품인데 진짜 이게 네, 대단한 진짜. 거죠 아니 그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하셨다 그래요 네 운동 많이 했어요 보통 길에서 볼 수 있는 학원 뭐 이런 데는 다 했던 거 같아요 주짓수인가 그 격투기 배우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주짓수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와, 1년 반 와. 저 여기 그 런닝맨에서 네. 여기 뒤에 타셔가지고 네. 여기 쪼였거든요. 갈비 나가는 줄 알았어요. 갈비 나가요, 갈비. 아, 뭔지 알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아니, 한번 해야죠. 한번 해봐요. 왜 갑자기? 아, 조세호 씨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저는 아니, 조세호 씨가 약간 진 씨 다쳐. 아니, 좀 바디 디자인 하고 계신 분이니까. 네, 저는 괜찮은데 진 씨가 다쳐. 진 씨 조금만 한번. 미리 깔면 너밖에 없다. 너무 버티면 갈비 나가요. 아, 내가 왜 갈비 안 해? 그걸 왜 해? 경험해봐. 경험해봐. 자, 준희 씨. 해! 너무 힘들다고 해. 해! 시작! 시작! 제대로 들어갔구나. 예. 뭔가 빠지직한 것 같은데? 예. 각도 있죠. 와. 어마어마하다. 자, 오늘 그 저 뭐 장진희 씨 뭐 또 나와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파재임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드디어 해초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닐 건달. 아닐 것이! 예. 아, 오늘은 뭐 날 위한 특집이다 이렇게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근데 날 위한 특집이라서 나한테만 말 걸 줄 알았더니 뭐 아, 뭐 이렇게 약자들한테까지. 네. 왜냐면은
제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예. 저 빼고 막 싸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창시자거든요. 안일권 씨는 오늘 그 이 좀 그 주먹이 운다 특집보다는 이계인 씨나 이렇게 해서 뻥 특집에 좀 어울리는. 맨날 방송하시는데 계속 섀도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의 미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안일권 씨는 오늘 좀 각오가 좀 남다르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강자란 걸 인정해 주시는데 아직 좀 비웃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제가 못을 박아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옛날에 연예인 싸움꾼 하면 1세대가 보통 강호동, 김종국, 뭐 김창렬 뭐 많잖아요. 많아요. 3세대는 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아니 편하게 하세요. 아 지금 줄리엔이 뭐라 그러냐. 아 웃기고 있네. 아니 편하게 하세요. 이 친구가 이거 손을 봐줘야 되는 거야. 계획감 깜짝 안 놀랐다. 깜짝 안 놀랐다. 안 놀랐어요. 하지 마.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안 놀랐어요. 아 지금 놀란 거 아니에요? 안 놀랐어요. 예. 오늘은 좀 팩트만 얘기해 주실 거죠? 지난번에 약간 과장된 거 있지만 오늘은 뭐 진실을 얘기하시겠다고. 저는 없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우리 또 뭐 채널에 보면은 제 구독자분들이 다 목격담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무슨 목격담을 얘기를 해주세요? 김태원에서 뭐 외국인 두 명하고 붙었는데 안일권 씨가 그분들을 다 기절시키는 걸로 봤다. 그럼 목격담을 써주시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겸손하냐? 왜 그런 거 얘기 안 하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UFC에서도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 네, 안일권 씨가 나를 안 한다. 아니, 근데 UFC에 정찬성 선수가 지금 있으니까 그 알고 계십니까? 안일권 씨한테 정도. 제가 물어볼게요, 사장님. 물어보지 말고. 제가 물어볼게요, 사장님. 물어보지 말고. 아니 그런 얘기하면 내가 입사한 사람 되잖아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왜냐면 선수를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아니 줄리엔 강이 보기에도 좀 싸움 잘하는 걸로 보여요, 어때? 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왜 어떤 면 때문에? 왜냐면 일단 목소리 너무 크니까 원래 목소리 큰 사람 뭔가 부족하니까 보충으로 이렇게 그래서 엄마는 개가 짖는다라는. 약간 그 치와와. 치와 그 많이 짖는 치와와. 원래 조용한 강아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막 물어버려. 옷도 저는 운동하셔가지고 운동 브랜드 자 수상 스키 브랜드를 입고 수상 스키 브랜드를 입고. 아 집에 있는 거 중에 제일 비싼 거 이거. 근데 이게 웨이트보드 타다 마찬가지. 메시가들 입고 왔어. 아니 뭐 또 아무거나 운동할 때 아무거나 왜 그런 거를 원래 축구 조기 축구 나가도 화려하게 막 뭐 차고 막 뭐 머리띠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척 헛발질하고 아무거나 그냥 입고 와. 지금 옷 제일 화려하게 입었는데. 다들 평범하게 입으셨는데. 아니 근데 일본 씨가 마음만 먹으면 몸을 1.5배 커지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지금 약간 압축된 거고 좀 만약에 하자면은 약간 제가 이제 살짝만 풀어보자면 좀 저게 뭐야? 상대방 좀 나와요. 아니 그게 무슨 1.5배 저게 뭐야? 상대방 좀 나와요. 아니 그게 무슨 1.5배 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광배 없는데? 예? 광배 그냥 공간 있는데 맞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아니 지금 줄리엔이 몸을 이렇게 한번 해서 저렇게 안유건 씨처럼 해서 한번 옆에 한번 비교하자. 아니 비교 혼자 해 혼자 일단 내 거 비교 아 진짜 지금 번쩍 들린 거 아니야? 번쩍 들린 거 아니야? 양치승 트레이너도 좀 나오셨는데 오늘 뭐 안일권 씨만 믿고 계시나 봐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안일권 씨를 처음 뵀거든요. 근데 왜 안일권 씨를? 그리고 정찬우 선수나 줄리엔 강은 뵌 적이 있는데 안일권 씨 나온다니까 좀 반만한 애가 하나 나오는구나. 반만한 애가 하나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번 나갈 만하네 해서 나왔어요. 다른 분들보다 안일권 씨 때문에. 안일권보다는 내가 이겼구나. 그래서
위안 삼고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딱 저 없었으면 좀 겁을 먹었을 것 같은데. 겁 먹은 게 아니라 안 나왔죠. 아, 안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웨이트로 만든 다지어진 몸인 거 제가 알고. 네. 몸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보여주듯이 되고. 저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전 압축근육. 압축근육? 압축근육은 뭡니까? 실전에 사용하는 압축근육. 아니 애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보긴 뭐야, 이게 실전 압축근육이야. 못났다, 못났다. 자, 우리 또 양치승 씨가 또 수많은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분들 하셨죠? 저요? 네. 처음에는 뭐 2PM, 2AM부터 뭐 우빈이, 방탄팀, 뭐 김서연, 뭐 지금 성웅이나 뭐 성웅 씨. 네, 최은주 배우, 뭐 그냥 있습니다. 김웅 씨를 우빈이라고. 아니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 연예계에서는 이제 그 근육계 1타 강사. 네네. 네, 거의 그 뭐 마찬가지인데 상대방의 성격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도 좀 다르시다고요? 네, 제가 보통 가르치는 뭐 배우나 뭐 가수들은 보통 그 친구들한테 맞춰서 운동을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좀 칭찬을 해주면 잘하는 스타일이면 약간 그쪽으로 가고 그 친구는 약간 압을 줘야지만 되면 약간 압을 주고 그 친구는 약간 스트레스를 줘야 돼 약간 비꼬듯이 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열심히 하면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비꼬는 건 어떻게 비꼽니까? 약간 성훈이는 이제 너 오늘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버려요.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더 할 게 없다. 나 이제 가도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훈이한테. 성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뭐 편집돼서 안 나왔지만 진짜 욕을 엄청 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 친구는 예의가 너무 밝아서 뭐 몇 마디 할 게 없어요. 이거 해 그러면 네 하고 그냥 해서 뭐 그리고 올 때 인사, 갈 때 인사를 너무 철저해서 제가 너무 시키는 거 다 하고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아 양치승 트레이너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안 먹히는 쓰레기 친구 하나 있어요. 쓰레기 친구? 쓰레기 친구. 근데 얼마 전에 식당도 개업했더라고요. 권혁수 씨라고. 권혁수는 항상 와서 운동할 것처럼 막 이렇게 두리번 거이면 뭐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꼬셔서 내려가고. 그래서 혁수가 사실 몸보다는 얼굴이 살이 많이 안 쪄서 태가 많이 안 나는데 항상 이제 박스한 전현무 씨처럼 박스한 티를 입고 다니면서 숨기고 있죠. 아 그래요? 전현무 씨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 약간 혁수 닮았다. 혁수? 찬성 씨도 전현무 씨가 가장 운동을 못할 몸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저는 이제 웨이트랑 이런 거 조금 모르겠고 서 있는 것만 봐도 알아요. 네, 아는데 제가 어떻게 아시지? 그냥 격투기는 이 사람이 잘하겠다고 어떻게 바로 나와요. 서 있는 것만 봐도? 이거 자세를 잡고 뭐 어떤 운동을 해도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시구하는 걸 봤는데 격투기는 절대로 뭐 싸움을 못 하시겠다. 어떤 시구를 봐? 아우야. 최악이다. 최악이야. 야 이게 무슨 시구야? 뭐 한 거야 가서? 예? 네? 아니 이거 뭐 한 거야 가서? 언덴드로 던진 거예요. 근데 왜 발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 앞으로? 나는 몰라. 내 몸은 내가 통제가 아니니까. 아니 잠깐 한번 시구 한번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줘요. 아니 이게 저게 이제 어떻게 했길래 보통 시구를 아니 폼이 어떻게 저렇게 돼? 보통 시구를 이렇게 언더핸드인데 왜 저 폼이 나오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맞다. 저 폼 맞네. 뭔지 알죠? 뭔지 알죠? 김병현 선수 옛날에. 딱 저 폼이 나오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안일곤 씨가 저를 인정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MC 중에? 아, 이거 뭐 싸움 잘하는 걸로? 뵙기 전에는 그래도 좀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이렇게 털이 많고.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섀도우 아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진짜 싸움 못 하겠다. 아, 이렇게. 여자한테 질 것 같아요, 진짜. 아, 자신 없어요. 그리고 세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호 씨는? 야, 이건 딱 그냥 보여. 그냥. 어떻게 보여? 길 뭐가? 가다가 만약에 어깨를 딱 부딪혀서 야, 너 뭐야, 이 자식아? 너 뭐냐고? 그러면은 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맞아요? 보인다, 보여.
아니 왜 일어나? 오래 왜 일어나? 제가 거의 제 입으로 그 누구 입으로? 스스로가 주먹 안 쥐기로 15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그래? 어때요 전영수 씨가 보기 좋죠? 아시죠 사실 저도 자세 어떻습니까? 자세요? 보여주세요. 태권도를 태권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뭐 뭐가 중요합니까? 야 뭐야? 중국 어린이 서포트. 중국 어린이 접시. 중국 어린이 접시 돌리고. 아직 배우지 못했어. 이게 운동 신경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짧아요. 아 너무 짧아요. 아 그러니까요. 티어나는 소울스라는 짧아요. 다리도 짧아요. 임팩트 짧은데 임팩트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예, 딱 보던 대로 예, 못하는 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딱. 에이, 저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 어, 메뚜기. 어깨 좀 쳐볼까요? 뭐야? 형이 안마 의자 안마 의자. 빠르게, 빠르게. 네네, 잘하실 것 같아요. 팔다리를 비셔가지고. 네. 우와. 야, 여기 좀.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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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아유, 제사 동생이니까. 아, 예, 예. 아유, 아니, 지금 여기 이쪽에 제가 초식동물들 풀 뜯어먹기 있는 약간 느낌? 여기 맹수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 야, 아니, 이건 이거 여기 와야 되는데, 이거. 아유, 여기 앉아야 되는 사이즈. 아유, 야스쿨이가 하지만. 아유, 내가 나랑 약속만 했어, 내가.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 아니 양치순 트레이너분께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형편 없잖아요. 각자 어떤 운동을 하면 좀 업그레이드가 될까? 아 어떤 운동을 하면? 근데 지금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게 5kg구나. 아, 저도 아, 크기 같아. 야 근데 이거 가벼운데 크니까 되게 그러니까요. 이게 운동 네. 앉아서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뒤태 중요한 거 코어. 아, 그런 거 요즘 중요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등 라인. 그래서 앞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둥이 중요하기 때문에 뒷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벨을 들고 자, 루마니아 데드처럼 그대로 올리는 건데 이 상태를 펼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 펼치고 뒤에 기립근. 그렇죠, 오른쪽으로. 와.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뒤뚝태가 쭉 올라와서 트레이너님도 그렇게 기진 않으시네. 그걸 못 봤어. 그건 비싼데요? 그건 비싼데요? 아니 기름이요. 알았다. 제대로 찍어. 조세호 씨가 운동 많이 하면 아 이거 그냥 왜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키우라는 게 얼굴이 잘 보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 아 저도 그래서 어깨가 굳은 몸인데 좀 있으면 얼굴 작아지고. 아, 비포 앤 애프터구나. 네, 네. 아니, 어쨌든 양치순 트레이너님 얘기하신. 이런 동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체가 굉장히 부실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재밌게 이런 킹크랩. 이런 식으로 걷는 거야. 딱 하면서. 아, 개처럼. 이게 뭐야? 모르시나요? 잠깐만요. 양치순 트레이너님. 네. 진짜 개 같다. 아니, 하체 운동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스쿼트. 예. 근데 이게 의외로 재밌고 운동 효과가 좋아. 아, 재밌다. 이게 힙업도 되는 거야? 아우, 되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이드 스쿼트 자세인데 이게 엉덩이가 무릎보다 좀 더 내려가시면 더 좋아요. 야, 이거 완전히. 네, 엉덩이가 무 상태에서 무릎보다 낮춰서 하면 더 좋아요. 아. 야, 이거는 간단하게 따라해보면, 그죠? 아, 유니 씨도 한번 해보세요, 유니 씨. 아니, 저는 저한테 네네. 맞는 우리 여자들도 괜찮아요. 유니님 한번 해보세요, 유니 씨. 이렇게요? 이 정도요? 네. 네 조금 더. 들고. 손 들고. 더 내려야 돼. 이 정도요? 얘도 운동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네. 엉덩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들어가면 안 돼. 뒤로 빼줘. 아, 네. 이렇게. 오, 그렇지, 그렇지. 네. 손 들고. 아, 이거, 손 들고. 이게 저 자극이 잘 안 옆으로, 옆으로. 자극이 많이 와요. 자극이 많이 와요. 야, 윤희야! 네? 너 운동 못 하는구나! 너 운동 1도 안 하지?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저기 뭐 아니, 그 아까 그 개 자세는 진짜 백에서도 한번 집에서 해보고 편하게 한번 해보면서 하시면 좋아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줌바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쫙 하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찬성 씨가 근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격투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요? 네, 네, 어릴 때 제가 운동을 그냥 시작한 계기가 싸움을 되게 많이 져가지고 몸이 좀 약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키가 안 크고 몸이 안 커져서 와.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약해서 시작한 사람이 더 잘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원래 싸움을 잘해서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옛날에 정찬성 선수 때렸던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 친구들이 다시 이제 본 적 있어? 왜 메시지로 막 연락이 오고 뭐라고 연락 와요? 미안하다고? 찬성아 잘 지내니? 미안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해본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 아니 기억하니 뭐 이러고 그들은 기억하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약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좀 잘하셨다 그래요? 네, 그 뒤로 뭐 한국에서 시합할 때는 9번 연속으로 이기고 맞아 한 번도 안 지고 뭐 그런 사실 운동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없었는데 네. 지금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정찬선 선수는 코리아 좀비뿐만 아니라 이제 명경기 제조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코브라 기술로 이긴 처음이자 마지막 선수라고요. 네, 뭐 아, 그거 봤어요. 예, 그거 봤어요. 최초. 그건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그런 기술을 약간 실전에서 만든 예. 아직까지는 UFC에서는 저밖에 쓴 사람이 없어요. 그 코브라 트위스트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트위스트. 네, 아직 없어요. 와. 카르시아 선수한테. 네. 아, 잠깐만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직접 보여주세요. 네. 굉장히 위험한 기술. 아니, 뭐,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기술이기 때문에 안일권 시상대로 한번. 아, 우리 중에는 유일하게. 아, 네. 아니, 뭐 하지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아. 우리 중에 유일하게 또 대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역시. 아. 겁이 잔뜩 찔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 잠깐만. 어, 다리를 잡고요. 인제하고. 아, 이걸 꺾어버리는 거. 잠깐만, 너무 세게 하면. 잠깐만, 너무 세게 하면. 자, 벌써 아파. 아니 이게 진짜 아파요. 이게 돌리려네요. 네. 발은 저쪽으로 보내고 상체는 이쪽으로 당겨보고. 아, 완전히 반대로 꺾이네요. 네. 그럼 진짜 선수들도 못 견디고. 네. 네. 잘 받아줬죠? 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 조금 잘하네 근데 괜찮았어. 코브라 트위스트가 말 그대로 이제 상하체를 완전히 이렇게 예, 나눠서 이렇게 꺾는. 그래서 척추랑 목을 부러뜨리는. 굉장히 위험한. 아, 굉장히 위험한 기술. 예, 뭐 보통 목 아니면 팔꿈치 같은 기술 있잖아요. 이거는 네. 척추예요. 근데 이게 부러지면 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기술들이거든요. 아, 탭쳐야 돼요. 정찬성 선수가 그 대전료가 제일 비싼 선수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시아에서는 제일 제가 많이 받는 걸로. 아시아 탑이에요. 유엽시 내에서 격투기 선수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보너스도 항상 받거든요. 그런 시합만 할 때마다 보너스를 타면은 5천만 원씩 줘요. 보너스는 5천만 원이에요? 어떨 때 받는 거예요, 보너스는? 이제 멋있는 경기를 한 사람, 멋있게 이기는 사람. 재밌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딱 봐도 근데 그날 아 이게 보너스다 딱 나와요. 아니 근데 이게 7경기 중에 7개의 보너스를 받은 적이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서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별명이 명경기 제조기라는 그러니까요. 게 퍼포먼스 좋으니까. 아니 궁금한 게 그런 대전료는 어떻게 측정?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 기본이 만불, 천만 원. 천만 원. 이기면 천만 원 더. 경기를 많이 뛸수록 일단 올라가고 예, 이길수록 예. 아니면은 갑자기 저처럼 확 오르는 사람들은 뭐 재밌는 경기를 하거나 멋있는 경기를 하거나 그게 중요하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UFC에서 이제 7번 했는데 30번 한 선수보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30번 한 선수보다요? 네, UFC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네도 어쨌든 비즈니스니까 자기네 비즈니스 도움이 되는 선수들은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 그 사실 줄리엔 강도 한테 정창선 선수의 체육관을 다녔는데 연예계 주먹으로 인정할 만하다고요? 연예계 싸움에서 1등은 안일권 씨가 아니고 줄리엔 형. 해보면 저도 못이에요 사실. 일단은 뭐 체급이 일단 많이 나가고 체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라이트웨이트 일단은 한 5체급 차이 나는 거예요. 5체급 정도? 아, 진짜? 아, 이게 체급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운동을 또 잘하신 분들도 이게 체급 체급은 네. 근데 이제 어떤 체급이 나도 이 사람이 격투기를 안 배웠으면 그냥 다 쉬워요. 그러나 근데 이 형은 이 형은 뭐 거의 선수 프로급이고 선수예요 그냥 선수예요. 프로 선수이라서 뭐 체력 같은 거 저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럼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정찬성 선수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그 정도라는 거죠. 줄리엔 강이 생각했을 때는 네. 좀 이렇게 뭐 싸움 뭐 순위 뭐 장난으로 하는 얘기니까 예. 누가 좀 잘할 것 같아요? 나랑 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마동석? 마동석? 덩치 있으니까 아 근데 줄리엔 강이 형이 또 너무나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 데니스 강 씨잖아요. 네. 실제로 형이 경기할 때 좀 많이 도움을 주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 세컨드로 몇 번 해봤는데 그냥 거기 약간 서포트하는 역할이라서 그래서 뭐 백스테이지에서 뭐 간단한 스파링, 뭐 몸 풀고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 약간 조언 같은 이야기 이렇게 해주고. 아니 혹시 지금 저 세컨에서 하시는 이야기니까 정창선 선수도 선수의 입장에서 막 너무 기진막진하고 정신 없을 때 그 세컨의 얘기를 다 이제 듣게 되죠. 듣잖아요. 네. 그게 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 뭐 얘기가 다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경험이 쌓이면, 네. 뭐 짬이 쌓이면 좀 들리죠. 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경기는 기억이 안 나. 미국에서 팬들이 워낙 진짜 활발하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작하면은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그때부터는 이제 안 들려요. 이제 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라운드별로 이렇게 앉아서 네. 닦아주고 하잖아요. 뭐 물 주고. 네네네. 그때 막 코칭 스텝이 뭔 얘기예요? 그때 라운드별로 이제 네가 여기서 뭘 잘못했고 입에는 뭘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런 제가 여기 약한 것 같으니까 거기 좀 네, 아니요. 저기 뭐 다리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아, 몇 대만 더 차라. 그런 얘기 하는 거 거기를 뭐 몇 대만 더 차라. 네, 못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걸 다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죠. 아니 근데 이제 막상 그 상대 선수가 KO를 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쓰러졌을 때 뭐 환호도 하지만 이제 그 선수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뭐 껴안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나 봐. 이게 뭐 또 그땐 또 어떤 마음이 이게 어쨌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같은 하거든요. 네. 뭐 너무 이렇게 서로 막 말로 이렇게 좀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사실 되게 끝나고도 시합 전에도 시합을 하는 와중에도 그냥 좀 뭐 수고했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영어로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고맙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rry, sorry. 그렇죠. 아, sorry, sorry. Sorry, thank you, thank you. 미안하다고 해요. 저는 네, sorry, 미안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국말로 하면 만약에 와, 뭐 서로 이해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thank you. 그러니까 우리 선수 같았으면 미안해, 이해하지. 아, 뭐 우리가 경기다 보니까 괜찮다. 고생했어. 그런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아마 알아듣는 것 같아. 마음으로 그치? 받는 거죠, 뭐. 다 알겠죠.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데니스 강 씨 얘기도 했는데 두 분이 예전에 어떤 한 영상 중에서 네. 수박을 팔로 아, 맞아. 줄 내는 그거.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아, 뭐야. 와. 오. 굉장히 좋네. 와. 대단하다. 스퀴즈. 어려워. 아, 캐나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수박 아마. 아 이게 수박 깨기가. 예. 아니 근데 저게 수박을 이렇게 해서 깨는 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생각보다 좀 더 어려워요. 저 수박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박 이게 이걸 아예 안 되지 않나? 이거 아예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뭐 의심하고 있어. 혹시 야, 한국 수박 더 셀까? 더 딱딱한가? 아 그러니까. 수박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아 진짜 해보려고? 어제 준비. 한국 수박 만만치 않아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 우와. 될 것 같아. 저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수박이 또 약간 다 우리가 딱딱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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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예요? 우와. 대박. 어, 이걸 어떻게. 와, 쳤어. 대박. 양치석 트레이너님. 우와. 아, 예, 예. 아니, 이게 찌그러졌어, 이게. 대박, 수박이. 양치석 트레이너님. 우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오! 오! 어, 이거 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외로? 아니야, 우리 그러면 조성 씨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요? 와, 개인 또 이거는 계신데. 잘하세요. 네, 다리로. 아, 이거 잘하면 왜냐면 세호 씨도 할 수 있어요. 못한, 아, 했네요? 네. 그래, 몸이. 아, 해주세요? 양승 네. 씨랑 똑같잖아. 여기도 할 수 있다니까? 네, 하죠. 팔이 좀 이렇게. 안 돼! 놀래라, 씨.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아, 개인 또 한 분이 이상한 거 아니야? 오빠 이상윤 선생님 같아, 뒤에서 보면. 다리가 아니 이걸 안 돼. 다리가 이게 아파. 아파 엄청 아파. 아파. 아우. 오도. 자 한번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딱 한번. 아 그래도 우리 중에 운동 제일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아. 도전. 어.
아, 웃겨. 날로. 야, 우리야 돌. 아, 너무 아파. 우리야 돌. 야, 중박으로, 중박으로, 중박으로. 아, 진짜. 자,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야, 근데 이게.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와. 아, 저 우리가 저기 부신 수박인데 맛있어요. 한번 좀 드세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메이크업 타고 수박 드시는 것 같네요. 아니, 이따 먹어.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이 와중에 그 안일권 씨가 우리 정찬성 선수에게 좀 아쉬운 게 있다. 아, 제가. 정찬성 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는 평소에 이제 취미로 복싱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 이게 1라운드도 일반인은 못해요. 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게임에서 지고 돌아오면은 에이, 쟤는 뭐 그라운드가 약하니 쟤는 타격이 약하니 체력이 약해. 그래. 지네들은 해보지도 않았고 마음대로 너무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아, 죄송한데 말씀드려도 되나? 아니, 그럼요, 그럼요. 저를 못 넘는다는 게 조금 그... 누가 아 근데 오늘 제대로 집에 갈 수 있겠어요? 아니 한 번 5분 동안 누가 KGS 한 번 좀 부탁해요. 아니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방송. 제가 지금 약간 다쳤는데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옛날에 형빈이 형도 한 손으로 스파링 했었거든요. 아, 한 손으로 했다고요? 네, 복싱 스파링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손 이 손 안 쓰고 오더라고. 야, 이건 교육 아니야? 사실 물을 되게 무서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프리다이빙 영화를 찍으면서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이제 무호흡 점프라 그래서 장비 없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한 커트라도 제 단독 찍으려고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안 풀리거든.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잘 안 뚫려요. 비염이 있어서. 근데 그냥 아파도 그냥 내려가고. 비염이요? 네, 그래서 병원 다니고. 중이염 생기고 그러겠다. 네. 정찬성 씨는 그 눈 깜빡이지 않은 걸로 1등이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진짜 네. 이거. 이제 제가 시합을 올라갈 때 그 항상 하는 생각이 눈을 감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나요? 그래요? 야, 주먹이 오는 게 뭐예요, 그럼? 네, 그냥 보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죠. 어차피 맞아야 맞는다. 될 거면. 그래서 보고 맞으면은 사람이 기절을 잘 안 해요. 못 보는 펀치나 안 보이는 펀치에 뭐 그런 거에 이제 기절을 많이. 그럼 웬만한 아니 근데 이게 하고. 사실 눈앞에서 박수를 이게 치면은 그쵸. 내가 치면 안 감지만 감잖아요. 안 감잖아. 지금 감았어요. 아, 해 봐요. 예, 뭐 이거 감았어요. 여기 감았어요. 감았어. 감았어요. 근데 이게 정찬성 선수는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뭐 해봐도 마음만 먹으면 네. 박성. 오. 아, 뭐, 아 이거. 잠깐만. 멋있다. 찔러도 안 가. 찔러면 안 되지. 진짜 찔러. 여기 현무 씨. 경기 앞두신 분 진짜 찌그러진 거 같아요. 아니 여기 눌렀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몇 번은 돼도 갑자기 가면 이게 잘 안 돼요. 네. 와! 네. 와! 아이고 하다. 괜찮아요. 감지 않나? 감아요. 한 번 잡는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복근 때리는 훈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웬만큼 때려도 뭐 다 참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합을 앞두고 특별히 생각하는 게 하고 준비하는 게 눈 안 감는 거랑 복근도 이제 맞아야 단련이세요. 우와. 또 맞으면 때리라 그러고 좀 맞죠. 그때. 진짜 일부러 맞아요? 네. 소리 앞으로 잘 내뱉으면 별로 안 아파요. 다 아마 안 아프실 거예요. 하! 하! 하면은 네. 하! 오, 되게 아파. 때리는 타이밍에 네, 해줄게요. 내쉬어야 돼요. 내쉬면. 하! 하를 해. 하! 하!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저 봐봐. 하! 하! 아이! 하! 하! 아이, 하하, 아이, 하하, 안 때리면 어떡해. 미안해. 아이, 타이밍 맞았네. 타이밍이 안 맞았네. 정찬성 선수 배를 한번 좀 이게 한번 좀. 어?
왜? 아, 배를 한 번만 진짜 괜찮으십니까? 네. 아, 진짜 세게 때려. 네. 예. 네. 아, 그래 세게 때려. 이게 시합 세게 때려 봤잖아요. 아, 정치 안전 수수가 세게 세게 때려 봤잖아요. 네, 여기 여기. 와. 와. 현무야, 쓸데없는데 힘 좀 빼지 마. 허리 무작위. 네. 준비해줘. 이게 달리는 대서 괜찮아요. 아, 저 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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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만. 세게 때려 때려. 진짜 예. 죽어. 이렇게? 네. 네. 그냥 아무렇게나. 네, 소리 내게 내가. 운동하는 그 공이 있는데 이걸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혹시 괜찮으십니까? 네, 이걸로 많이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 무거운데? 볼링 공 아니야? 메레스. 저도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한번 해봐요. 해보실래요? 아, 줄리안 형은 알아. 에이, 줄리안 알아. 야, 무거워서.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찾는 것 같은데? 양치성 트레이너님. 양치성 트레이너님. 소변 마려운데. 아, 소변 핑계 대면 양치성 트레이너님 복근 뭐 단련하셨으니까. 아, 이렇게 붕 떠요 트레이너가. 어유. 격극이 있던 격극이 달라. 명치를 가잖아요. 아, 그래요? 장진 씨는 이제 극한 직업의 캐스팅이 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플라잉 안바로 캐스팅이 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했던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오디션은 대본으로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액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을 쓸 수 있는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세 보이고 싶어서 플라잉 안바를 찍어서 보내드려서 네. 네, 3차가 됐죠.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